네, 오늘은 코스닥 상장 기업 케어젤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어젤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임상 1상을 신청했는데 디자인이 네. 독특하다고요? 네, 독특해서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네. 임상 1상에서는 보통 안전성을 검증을 합니다. 환자가 아닌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제 투약을 진행을 해서 약물이 안전한지 또는 독성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네. 임상 2상에 진입을 해야 이제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 약물을 투여해서 약물의 유효성을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케어젤은 임상 1상에서부터 황반변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의 임상 1상 신청 계획서를 미국 FDA에 제출을 한 겁니다. 여기서 더 독특한 거는 글로벌 시장 1위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와 약물을 직접 비교한다는 임상 디자인이 특히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임상 1상에서 2상과 3상을 앞당겨서 하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치료제는 뭔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아일리아입니다. 네. 이제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만든 약물이고요. 2022년 지난해 기준 매출 77억 5천만 달러, 약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에 있어서 대체 불가한 의약품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황반변성이 뭔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50대 이상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실명이요? 네, 질환입니다. 네.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단백질인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VEGF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불완전하게 작동이 되면 몸 안에서 이제 평상시에는 건강한 신생 혈관들을 이제 생산을 하지만 이제 불안정하게 작동이 되면 좀 약하거나 터지기 쉬운 신생 혈관들이 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게 이제 시신경에도 자라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혈관이 터졌을 때 혈장 성분이 이제 새어 나오면서 황반에 물이 차고 그러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이렇게 네, 좀 무섭네요.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황반변성 치료제는 레이저 시술이 있고 또 주사제를 눈에 직접 넣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아, 예전에 석지원 기자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네요. 네네. 안구에 직접 주사를 맞는. 네네. 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병소 부위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신경도 이제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제 뭐 치료법도 이제 시력을 좋게 해주진 않아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고 그나마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리아도 주사제인데요. 네. 이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환자별로 호전이 되거나 악화되는 그런 상당히 편차가 심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의 차이가 아주 큰데요. 그래서 투약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4주를 할 수 있고 8주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투약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질환이다 보니까 투약 기간을 얼마나 이렇게 좀 유용하게 넓혀뒀는가 이게 이제 치료제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존하는 치료제 중에서 투약 간격을 가장 짧게 또는 가장 길게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치료제 중 가장 넓은 치료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매출 1위의 이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치료제인데 이 케어젤은 여기와 지금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디자인을 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짠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전임상 결과라고 이제 동물 시험 그리고 뭐 시험관 내 이제 시험 이런 이제 전임상 결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임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사 측이 이제 정확히 동물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IR 자료에 좀 나와 있어서 제가 봤는데 맥락막 혈관 신생 혈관
발생 정도 그리고 혈관 누출 정도가 위약군 그러니까 플라시보 약보다는 우월했고 아일리아보다 살짝 낮거나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일리아 투여군과 이제 유사한 정도의 이제 유효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과감한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거든요. IND를 신청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FDA에서 먼저 아일리아와 직접 비교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아서 네.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원래 임상 일상에서는 어떤 약물에 이제 어떤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용량 테스트라는 이제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케어젠은 이미 30mg이라는 특정 용량을 확정을 해서 이 용량 찾기 테스트도 하지 않아도 된다. FDA가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 찾기 테스트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확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임상 기간도 이제 좀 단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은 적응증을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습성 황방변성 치료제에 대해서만 이제 임상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건성 황방변성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는 임상을 이상부터 하겠다 이렇게 회사가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동물을 한 일상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만약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아일리아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좀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비슷한 결과가 나와도 더 좋은 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아일리아는 현재 주사제 형태고요. 이 케어젠 약물은 점안액 형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사를 한다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케어젠이 아일리아와 비슷하거나 또는 그보다 살짝 못 미치는 정도가 돼도 이미 점안액 형태라는 엄청난 그 약물 제형의 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이제 거부감이 덜하고 환자 편의성도 장점이 되겠네요. 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케어젠은 가격 경쟁력도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 케어젠 약물이 합성 펩타이드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대량으로 인공 눈물처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우리가 이제 우월한 위치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만의 형태고 가격까지 경쟁력이 있으면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케어젠처럼 주사제가 아닌 다른 제형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이제 기업들이 경구용 뭐 또 전자약 치료제 이렇게 다양한 제형으로 황방변성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 동향 자체가 뭐 경구용 점안제 그리고 뭐 또 투약 경로를 이제 확대 나가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이 실제로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큐라클이 그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랑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네. 이 약물은 이제 프랑스 기업 떼아라는 곳에 기술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상 이상을 큐라클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성 황반 변성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자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아인이라는 전자약 개발 기업은 손상된 그 망막 신경에다가 미세 전류를 이제 자극을 줘서 이제 손상된 세포를 다시 회복시키는 치료 기술 이런 것들로 이제 임상 시험에 또 이제 돌입을 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제품이 상용화될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움직임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직 임상 일상을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 계획만 지금 제출한 단계인데, 자 결과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결과는 사실 이제
임상 일상을 이제 이렇게 임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상태고 FDA가 네. 이를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럼 그 허락은 안 나온 상태인가요? 네네, 그냥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FDA와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FDA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보세요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네. 이제 제시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임상 일상 신청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달 23일쯤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상 일상이 이제 시작이 되면 중간 결과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임상 일상이 끝나는 시점은 이제 내년 말로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상 일상 결과가 이제 또 잘 나오게 되면 이 회사는 혁신 치료제 지정이라는 그런 제도도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그 조건부 사용 허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 그리고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 최대 3년에서 4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도 노리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모두 임상이 아주 잘 끝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전제를 잘 끝난다는 전제를 한 거군요. 네네. 사실 이 임상 디자인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아예 버리거나 네. 아니면 엄청나게 자신이 있거나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극단적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공을 해서 상용화된다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성장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제 이 독특한 임상 디자인으로 네. 어쨌든 시장의 관심을 끌었고 주가도 좀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폭풍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네. 나옵니다. 일단 임상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케어젠의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이슈 알아봤습니다.